안녕하세요, 서입니다. 요즘 제가 탕후루에 되게 빠져있잖아요. 오늘도 탕후루를 만들어 볼 건데 좀 특이한 과일을 발견했어요. 따라단! 하얀 딸기. 너무 이쁘지 않아요, 색깔? 하얀색이랑 핑크색이랑 좀 섞여있어서 너무 예뻐. 그리고 이거 노란 사과래요, 노란 사과. 노란 사과는 진짜 처음 봤어. 너무 신기하잖아요? 그리고 이거 두루둔! 레드 키위. 안에가 되게 빨개요. 안에 색 쏘는 것처럼 안에만 빨개, 키위가. 이색적인 색깔의 과일탕으로 만들기. 그러면 바로 만들어 봅시다. 먼저 물기를 제거해주고 쪼체에다가 딸기를. 댓글에 저보고 언니 왜 딸기 꼽지 안 따고 그냥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, 먹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전 그냥 귀찮아가지고 꼭지까지 먹어요. 너무 이쁘다. 한 개 완성. 두 개 완성. 물기만 닦아주고 그냥 껍질째 탕후루를 만들게요. 노란 사과 꼬치 완성. 빨간 키위 이렇게 하나 꽂아주고. 짜자잔. 얘들아 왜 그러니. 설탕 한 컵에 물 반컵 넣어줄게요. 중약불로 끓여줍니다. 좀 더 노래져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. 이렇게 찍어서 이거를 물에다가 담가요. 씹어봐. 바삭바삭해. 지금이다. 딸기부터. 안돼 안돼. 뭔가 결정화가 일어나고 있어. 안돼. 그러면 바로 굳어요 이게. 오, 키위, 키위. 키위도 싹 해가지고. 오, 잘 굳었어. 탕후루 만들다가 더울까봐 문을 열어놨는데 문을 열어놓으니까 설탕이 너무 빨리 굳어. 약간 오늘 망한 것 같아. 물에다가 쏘. 금방금방 근데 잘 굳네. 키위. 키위가 은근 잘 만들어져. 오, 잘 됐다. 예쁘죠? 노란 사과. 그쵸. 사과가 딱딱해가지고 탕후루가 잘 만들어져. 바로 굳었어. 과일탕후루 완성. 왜 이렇게 맛없어 보이냐? 탕후루 완성. 하얀 딸기 탕후루. 얘는 좀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? 되게 하얗고 예뻐. 빨리 잘 만들었다고 해줘. 비주얼은 뭔가 망했는데 너무 맛있어. 대박이다. 이제 하얀 딸기가 일반 딸기보다 새콤한 맛이 거의 없고 더 달달해가지고 탕후루 만드니까 진짜 맛있어. 강추. 빨간 키위. 코팅하니까 약간 골드 키위 같다. 키위탕으로는 생각보다 별로야. 키위는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아니면 내가 이거를 후숙을 안 시켜서 그런가? 뭔가 달달한 맛이 좀 적은데? 노란 사과 탕후루. 식감은 좋은데 이게 사과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좀 단맛이 적어서 그런지 설탕 맛밖에 안 나요. 근데 식감은 되게 아삭아삭 좋음. 역시 탕후루는 딸기 탕후루인가 봐. 너무 맛있어.
여러분 저 원래 탕후루 잘 만들잖아요? 긴 영상 찍는다고 오늘 긴장해가지고 망한 것 같아. 다음에는 꼭 성공하는 탕후루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